먹음직스럽긴 해. 마랑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마랑이요. 오늘 제가 기분이가 살짝 좋아요. I'm happy a little bit. 많은 좋은 일들이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라야 피곤해 졸려 따라와 이씨 따라와봐 따라와봐 잠깐 나와봐 에 백구 에 호미 날씨 죽이지 야 그리고 옆집 저 옆집 해야지 쟤 너는 비싸게 생기네 108 얘기가 너 싸움 이긴데 니가 이겨? 기본적으로 백구 대 백구 싸움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따가 얘가 목덜미를 물로 올 거야 진짜 물로 올 때 바로 돌아서 앙 아침 수업 끝 오늘 아침에는 육개쟁 다 잘 된다 다 잘 될 거예요 자 이 육개장에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의 얼이 담겨있는 나물 고사래 이 정도 이렇게 살짝만 덮어주세요 그럼 이게 진짜 육개장인 거지 육개장 얼마 만이냐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엄마 아 육개장은 이게 가능해요 이거 못 참아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으면요 한가득 봐봐 이거 한가득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고사리가 다 한다 다 해 한잔해 괜찮아 술이야 아니 약이야 약 아 이거 보세요 어? 라면이랑 우유랑 잘 맞아 이 잡초라는 거는 이 잔디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도 자라요 그 얘기 알아 그 얘기? 그 아주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모친상을 당해서 이제 장례식장 갔는데 이 옛날 장례식엔 지금 장례식엔 달라요 옛날 계란 한복 같은 거 입고 알죠? 여기서 이렇게 긴 뭐 모자 같은 걸 쓰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 치면은 유명했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철권이거든요 철권? 뭐 철권2 이런 거 되게 유행할 텐데 친구가 절을 하는데 그 옆에서 친구가 아주 못된 놈이죠 친구가 아는데 저 아버님 폴 닮지 않았냐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싸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 형태가 폴이라고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네 철권 게임이라는데 친구가 이제 절을 하는데 뭐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뒤에서 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저는 그냥 죽방 때렸죠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내서 막 웃었대요 이게 잡생각이야 내가 잡생각 한번 심어줘
오와 오와. 아, 내가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뭔가 이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요새 막 생겼어. 이거 좀 의미 있게 같이 시청자들하고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의견 듣고 같이 해가지고 떡볶이도 팔아보든가. 뭐 말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어때? 이건 못 참지. 막 이상한 상황 나면은 못 참지. 에? 못 참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시츄에이션 나. 아, 이모티콘 만들면은 나도 잘 쓸 것 같은데. 아니 이모티콘 뭐 있는데 보자. 어, 이런 거 있네. 그 요거 봐라. 이거 보세요. 하면 되고. 에이, 이건 안 되지. 아, 뭐 이런 게 있네. 김동현. 어, 형님도 만든 거 알고 있거든. 형님 만들었거든요. 아이씨. 직박구리. 아, 잠깐. 이모티콘을 만들자. 마랑 TV만 해. 그러면 나는 2,000원 지불해. 100명에 1,000명, 10,000명이 산다면. 2,000원? 만. 10만, 100만, 1,000원. 아! 2,000만원이네요! 오랜만에 지금 아웃사이드. 지금 몸이 많이 회복했고 이제 깨우는 거야. 야야야야야 일어나. 야야 일어나 임마. 야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바로 칙칙칙. 지금 이곳이 굴다리 밑인데 이 굴다리 밑에 그 감성이 또 있어요. 제가 또 감성 좋아하잖아. 와! 시작! 수비자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한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좌우 수비거든요. 좌우 수비 좀 늘릴 수 있는 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멈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멈춘 상태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느냐 문제라서 저희 지금 뒤쪽 요추랑 골반이 지금 많이 아프네요. 시작! 누구든지 처음에 처음부터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뛰고 다듬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천천히 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은 뭐 바로 오겹살. 오겹살. 와우! 사운드 온! ASMR 온! 자, 지금! 이거 못 참아! 지금! 이거 못 참아! 와, 이거 보세요! 진짜 고기 기가 막히게 익히긴 해. 내가 진짜 고기 잘 익히긴 해! 동의하기로 해! 여자가 뻑가긴 해! 먹음직스럽긴 해. 아! 아! 어웅! 아, 씹새끼 돈 또 다 늦었다.
야채 메넬 앤 쌈쟁 쌈에다가 고기 쌈장 찍어서 마늘을 칙칙칙 입에다가 칙칙칙.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게 있죠. 마랑TV 공식 막걸레. 이건 못 참지 평선 막걸리. 이건 못 참지 평선 막걸리. 잘 익은 오겹살 두 개를 쌈장을 올려두고 마늘 두 개를 칙칙칙. 연기 나는 기다려 먹어줄게요. 흰 밥을 올려놓고 입에다 칙칙칙. 부추를 쌈장에 칙칙칙. 여기에 지평선 막걸리. 그 못 참 지평선 막걸리. 그 못 참 지평선 막걸리. 야! 제가 이제 저번 브이로그 때 이 꼰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떠올라요. 낭만. 꾸겨넣은 감동주의예요. 꾸겨넣은 감동주의. 뭐 낭만이 있다 이런 거 하겠지만 약간 좀 합리화적인 감동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좀 인위적인 감동주의라는 그 낭만이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 끼워넣는데 왜 우리 때는요. 우리 때 가요는요. 뭐만 하면 여자친구 죽고 뭐만 하면 여자친구 막 그냥 부모님 반대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혼하고 뭐만 하면 막 조동모 씨의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막 천국에서 막 보고 있다고. 그리고 뭐 나라마다 다시 태어나 뭐 다시 태어난다고 막 뭐 다시 태어나고 뭐야. 그리고 뭐야 또 널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너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먼 훗날 우리 같은 날에 떠나 그런 낭만주의가 막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말 그대로 자존감 높아지고 I like that 따라란 딴따라 You like that 때레레 때때레레때. 예전에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다 쳐도 지금은 너무 들떠 있으니까 이 들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뭔가 없어. 여러분들이 내 브이로그를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어쨌든 챙겨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낭만적인 것에 대해서 매료를 느껴서 그래. 어딜 가든 이런 브이로그는 볼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날 것인데 이게 다른 데는 다 날 것으로 안 해.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쁘게 포장하고 또 재밌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원초적인 것이 없어요. 원초적인 것은 하기에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냥 원초적인 거 하면 돼. 뭐 무슨 뭐 여자친구 생일이다 남자친구 무슨 뭐 기념일이다 이런 거 막 챙겨주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원초적으로 가가지고 손잡고 사랑한다? 이것만 해줘도 돼. 이게 낭만이야. 무슨 뭐 손편지 뭐 선물 이런 뭐 이벤트 트렁크 열어가지고 막 풍선 나오는 거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내가 가가지고 야 놀러와봐 칙칙칙 바로 내 때렸어요 칙칙칙. 이 포장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립시다 우리.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를 쓰지 말고 나 자체를 표현이라 생각하고 자유를 느낍시다. 칙칙칙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새끼들 있어요.
딱 2년 전부터 제가 과호흡 증후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흥분을 하는 거야. 걱정과 근심, 심리적인 압박. 흥분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을 하게 돼요. 흥분해서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못한대요. 제가 진짜 달리기 선수 제외하고는 축구 선수들도 제가 주력으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구한테 진다, 누가 나보다 더 빠르다 이런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좀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아, 미친놈처럼. 30대에 드러나면서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손출 선수를 쫓아다니는데 잘 막았는데 그냥 잘 쫓아다녀서 수비 막 잘한다고 칭찬받고 역시 마랑이다.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 상대적으로 내 신체 능력은 줄어들고 있고 기대치는 더 커지고 있고 이게 뻥 터진 거죠. 수비를 딱 해가지고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게 내가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계속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느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온몸에서 저려요. 온몸이 막 그냥 저려요. 뭔가 마비가 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패닉이 오죠. 이제 그게 패닉이거든요. 패닉이 딱 오기 시작하죠.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축구 경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막 혼자서 이제 경직돼가지고 이러고 막 걸어 나와요. 이러면서 그래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가요. 숨이 안 들어오시죠. 맞아요. 그냥 죽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숨 막혀 죽는구나. 질식사, 이게 갑자기 그냥 질식사 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느꼈을 때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쉽다. 이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기에. 근데 정신 집중을 해요. 근데 정신 집중을 하면 돼. 이게 심리적인 압박인 걸 지금이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중을 해요. 근데 넌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말하면 집중하고 살 수 있어. 집중해.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요. 응급실에도 갔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게 어제 엊그저께도 지금 축구 경기 하다가 또 왔었거든요. 아 마랑이다 막 이러고 야 마랑 존나 빠르다 야 마랑이랑 부딪혀봤냐 존나 쎄. 아 이게 그런 기대를 부응을 해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숙명 때문에 또 오더라고요. 그냥 당연시하게 나 혼자 이제 또 과업이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시죠? 봉투 이산화탄소를 좀 흡수를 하기 위해서 봉투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쉰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보면 볼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보면 볼수록 솔직한 사람, 보면 볼수록 호감인 사람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싶어요. 형이 이미 그 아 김우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운동을 좋아하든 제 일상을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팬들이고 재미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을 울리고 싶은,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러한 콘텐츠 전혀 찍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에 보고 아이 이건 못 참지!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끔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굿바이. Say goodbye. 울지마 나의 새벽에 너의 꿈을 봐봐 이제 내가 용서한 이별을 줄 거야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것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